아, 안녕하십니까. 428회차 먹방. 뭡니까? 아, 짜왕 두 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일단 이거 좀 이따 섞어줘야겠지, 일단. 아, 접시를 왜 준비했는가? 아, 아시죠? 아,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좋네요. 냄새가 좋아. 아,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. 하나를 만들어주고요. 아, 나는 이 불말가루 말고 액체가 좋더라고. 액상 소스 있잖아. 그게, 아, 그 이름이 뭐였지? 무슨 라면이었더라? 아, 진짜장이요, 진짜장. 전 진짜장 좋아하거든요. 진짜장이 뭔가 편한 것 같아. 아, 이렇게 하니까 좀 많아 보이죠? 아주 좋다. 아, 보여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아, 김치 넣어서 좋다. 몰랐던 거였어요.
아, 뭐 양이 적을 것 같다. 원래 국물 있는 거 좀 먹고 싶었는데. 아, 식 끓였어. 경험치 쿠폰이요? 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죠. 라면 먹고 후회할 거면은 안 먹는 게. 한 1에서 2에 먹죠. 못하고 아 뭐가 좀 아쉽다. 팥빵 먹고 싶거든. 팥빵 먹고 싶은데 모질랄 것 같아. 먹고 싶었는데 국물이 있는 거로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만 밀려 있었어요. 이렇게 딱 나갔거든요. 와 진짜 춥더라고. 바람 장난 아니던데. 아 후식 있죠. 우리에겐 식후땡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요 그럼요.
아, 부족할 것 같더라. 약간 부족합니다. 저도 그런 적 있네. 머리를 감고 그 뭐지? 샴푸를 딱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막 깨작깨작 조금씩 나오는 걸로 억지로 했네. 억지로 했어. 샤파게티 먹고 사냥 더 할 것 같은데? 약간 아쉬운 느낌이. 다 먹었는데 약간 아쉬운 느낌. 4시 반 되거네 벌써. 메뉴 이거였습니다. 자와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. 두 개 먹었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다. 아, 약간 아쉬워요. 어, 약간 부족한 느낌이에요. 아, 원래는 국인의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, 편의점을 나갔는데, 없어가지고. 아, 근데 딱 봤는데, 편의점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.
그래가지고 아 좀 아쉽긴 한데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아쉽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